아니, 브롤스타즈의 새로운 고양이 모드가 업데이트가 됐다고요? 이거 당장 안 해볼 수가 없지. 그것은 짝퉁스타즈고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브롤스타즈를 대놓고 베낀 게임 슈퍼캐츠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또 짝퉁스타즈 한번 했었잖아요. 야,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대놓고 베꼈어요. 그냥 브롤스타즈 고양이 캐릭터 갖다 넣으면은 그 게임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카피한 그런 게임인데, 슈퍼캣 보면은 굉장히 또 다양한까지인가? 그래도 꽤 많은 캐릭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디 헌터라는 모드가 또 따로 있고요. 뭐뭐 있지? 하나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요 짝퉁스타즈 과연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바운티 헌터 한번 해볼 건데, 모드 룰 같은 경우에는 브롤스타즈의 바운티 모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셸리예요, 셸리. 진짜 그냥 셸리입니다. 근접해서 쐬내고, 그리고 궁극기 채우고. 뭐야? 나 왜 죽었어? 아니, 저렇게 세다고? 아니야, 괜찮아. 아직까지 5대5야. 심지어 뒤에서 공격하는데 보이지도 않아. 너무 갓겜이에요. 이게, 야, 포탑 개사기네, 저거. 무빙? 기다려봐요. 제가 무빙 친 다음에 체력 좀 회복해가지고 싹쓸이 갑니다. 얘는 엘프리몬가 보네. 너는 뭐니? 자, 궁극기 각 채운 다음에, 뺨! 보이시죠? 셜리궁 살펴보셨죠? 거의 양심 집 나간 수준이거든요? 아니, 이거 게임 룰이나 이런 거는 베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캐릭터나 이런 거 조금 뭔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이건 엘프리머잖아. 얘는 포코고. 얘는 뭐 힐러겠지 뭐. 가두리 양식이다 임마. 약간 뭐랄까, 제가 브롤스타즈 베타를 해보진 않았지만 영상도 한번 봤었거든요? 초창기 브롤스타즈 느낌이랄까요, 이게? 아, 얘가 그거구나. 제시구나. 그렇지, 포코. 힐러 나왔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관전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죽은 느낌도 잘 안 들고 타격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빵! 빵! 오케이. 그냥 메커니즘 자체를 그 브롤스타즈 그 통째로 갖고 온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는. 빵! 자, 16초, 15초, 14, 13. 12. 잠깐만, 이거 역전작. 안 돼! 안 돼! 짝퉁스타즈에서 질 순 없어. Nope. 이게 처음부터 모드가 다 열리는 게 아니고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새로운 모드들이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 지금 또 3레벨 찍고 왔습니다. 자, 바운티를 넘어 배틀 모드. 이거 딱 보니까 배틀 로얄 모드 같거든요. 그 전에 지금 밑에 보시면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깡 한번 진행해보죠. 자, 브롤러 하나 나옵니까? Nope. 오, 3레벨 도달하니까 설마 이거 람포. 누가 봐도 콜트 같거든요. 한번 써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슈퍼캣에 오, 얘는 파이퍼죠? LBM 맥스, 넌 뭐야? 까꿍. 저기요, 니타씨? 이거는 발리고, 불. 이거는 딱 봐도 크로우 같네요. 뚱치, 땀치, 뚱치, 땀치, 뚱치, 땀치. 슈퍼캣들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타라까지 나오셨어? 이거는 데릴이네. 이거는 팸이고. 와, 심하다. 그냥 외관만 바꾼 브롤스타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틀로얄 모드 한번 해봅시다. 람포라고 쓰고 쿨트라고 읽는다. 람 한번 가봅시다. 자, 요 모드는 배틀로얄 모드일 것 같은데, 뭐 배틀로얄 뭐 쇼다운 모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 배틀로얄 장르 그 모드를 갖고 온 거니까요. 아, 이거는 진짜 완전 그 배그 스타일의 그거네. 자, 총알이 나오고요. 어? 이게 파워가 세지는 그런 건가? 다다다다다다 허다다다다. 아, 아이템이 있구나 이거는. 팡! 팡! 오! 자, 긍급 치료약. 뽀앙. 오, 힐팩을 이렇게 깔 수가 있네. 다다다다. 그렇지. 야, 이거 그냥 일반 쇼다운 모드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할만한데 솔직히. 뭐야, 보급 상자도 있네. 야, 이거 괜찮다. 이거는 브롤스타즈에서도 사실
모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바뀌는 게 모드별로 바뀌는 게 그렇게 막 크게 없어가지고 모드별로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궁극기 따다 궁극기 예예예 온다사 온다사 뭐야 이거 어? 버그인가? 아니 죽어주시면 감사하죠. 잘 가세요. 오케이. 자 보급상자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6, 5, 4 이렇게 아이템도 있어가지고 아이템으로 어떤 식으로 또 쓰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기는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오, 야 이거 뭐야 애답이요? 아 맞네 애답이네. 뻥. 어 이게 콜트의 원거리와 그리고 어 파이퍼 무기겠죠 이거? 어 여기서 애답의 무기까지 좋아. 이거는 자리만 잡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각이에요. 아니 쟤네 둘 뭐함? 팀잉이야? 아 쟤네들 그건가 보네. 그냥 보스인가 본데요. 아 뭐하는겨? 얼씨구? 어 이제서야 싸우네? 자 알고리즘 작동했나 보네요 여러분들. 하이 죽어 좀. 아니 죽지도 않아요. 애답. 오케이 한 마리만 일단 잡고. 어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네 뭐야 샌드백인가? 아 왜 공격을 안 해? 역시 짝퉁캠답습니다. 아니 공격을 안 해 이거 어떻게 된 게? 누가 보면은 제가 주작한 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짝퉁만 게임 이거. 게임의 상태가 매우 매우 심각하네요 이거. 저 이거 다른 캐릭터도 어떨지 좀 궁금해졌어요. 현질 쬐끔만 한번 해봅시다. 상점에서 어 이거 메가 상장가 보네. 이거 하나 지를 수 있거든요. 아마 가봅시다. 여기서 아마 무조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나와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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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어! 어! 제대로 빨렸다! 어! 어우, 열받네. 에이전트 C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우, 이런 짝퉁 게임에서까지 돈 빨릴 줄이야. 자, 일단은 여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어, 쟤는 움직이는 거 보니까 유저인 것 같아. 주사기. 뭐냐? 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 야 넌 움직이는구나.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일단 폭탄 얻었습니다. 3, 2, 1 파이어 인 더 홀. 뽀잉.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얘 뭐해. 아 얘도 보신 것 같은데? 죄다 봇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사기는 뭐죠? 주사기 한번 써볼까? 아 궁극기 바로 차는 거구나.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려 저 포함해서 이제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보급상자 책임해주고. 오 이건 뭐야. 어? 어? 그거보다 사거리 더 긴 것 같다 어째. 자 한 명 남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 아무것도 안 하고 1등하기 가능하네. 게임 왜 이렇게 음성해. 역시 짝퉁 게임답게 많이 만들다 만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듀오를 한번만 해보자. 나랑 같이 할 친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콜트로 갑니다. 자 듀오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신고해야 될 사이즈예요. 자 이번엔 듀오입니다. 듀오 배틀로얄 매드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얘도 근데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오 그래도 얘는 게임 한다? 좋아 좋아 좋아. 오 게임 야 이제야 게임하는 거 같네. 야야 그래 이거야 이거지. 이게 정상 게임이지. 자 팀은 4초 뒤에 부활하거든요. 오 야 빡센데. 자 일단은 무기 챙겨주고 뺨. 어 포탑 깔고 포탑 깔고 궁극기 궁극기. 어 자살하러 온다. 그렇지. 야 포탑 개꿀. 나이스 무기까지 챙겨주고요. 자 우리 팀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 듀오 하니까 조금 뭔가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네. 듀오 모드에서 한번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글 아이디. 야 이번엔 진짜 사람인가 보다.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 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먹여주면 안 되냐? 욕심이 좀 많은 친구네. 에네 메이데이 메이데이 적들 증장. 예예 살짝 빠져 살짝 빠져. 무빙 치면서 잡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하
나이스 커트 커트. 아니 이거 템이 안 먹어져요. 버그야? 뒤로 빠져. 그렇지 일로 와. 일로 궁극기 뱀. 잡고 잡고 나이스. 게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 갑자기 막 끝나버려. 이번에는 피지컬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오 모드에서 승리. 근데 전혀 1도 기쁘지가 않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슈퍼 캐츠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자 오늘 결론 또 내리겠습니다. 브롤 하세요.